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배당 축소 소식에 고배당주인 유틸리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0.07% 상승한 23,4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1% 높은 2,584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오른 6,75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센트 상승한 56달러 7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이 유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난주 미국의 원유 시추기 숫자가 6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 강세를 제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금값이 직전 거래일의 급락세를 뒤로하고 살짝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세제 개편 지연 우려로 미국 증시가 장중에 약세를 보인 것이 금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279달러 30센트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정치권에 테리사 메이 총리 퇴출 추진 움직임이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4%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 역시 0.73% 내렸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40%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던 미국 뉴욕 증시가 요새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오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상승 반전을 한 거였고요. 고배당주인 유틸리티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볼까요?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3% 가까이 뛰어 오르면서 2년 3개월 만에 740선 고지를 밟았는데, 시가총액 역시 26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제약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3거래 연속 숨을 고르면서 2,530선을 간신히 지켜내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최근 코스닥 시장, 특히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출장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1월 14일 화요일 출장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유럽 중앙은행이 개최하는 콘퍼런스에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네, 기존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반복할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그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유럽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미국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옐런 의장이 내년 2월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도 확정이 되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랠리가 있었던 부분과 미 국채가 수익률이 떨어져 그 흐름들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결론으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넷 옐런이 마감을 하고요. 내년 2월로 파월이 새롭게 의장이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이 3호 펀드의 파트너였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이제 미국 기준에서의 금리 정책은 옐런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일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옐런은 그동안에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사실 금리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고 이번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어도 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은데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죠.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경제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금리 올리는 과정들을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또 하나 시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넷 옐런은 학자죠. 학자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될 때는 분명히 올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미국의 중앙은행 파월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금리 결정을 하는 수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가 학자적인 관점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즉 여기서 학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죠.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으나 의외로 시장 더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추론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자넷 옐런이 대단히 비둘기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뒤집어서 해석하면 어떠냐? 최소한 자넷 옐런만큼은 비둘기적인데 그게 최소치라는 것이죠. 자넷 옐런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이라는 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유럽이 문제인데 유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미국의 영향은 제일 크지만 미국은 대략 저희가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될 것,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인데 오히려 이번에 자넷 옐런의 이야기보다도 드라기의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넷 옐런은 얘기해봐야 너는 당신은 2월 달까지만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기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1번의 총재죠. 1번 총재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1번도 사실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아베가 재집권 그것도 강력한 재집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완화정책. 그러니까 이 통화완화정책을 그러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다가 다시 멈출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가 끝날까요? 연임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는 같은 파트너로서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또 그리고 영국은 맨날 올리겠다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뭐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의 영국 중앙은행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미국과 유럽인데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보이는 거고 유럽도 사실은 흐름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언제 축소할 것이냐 여부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 비해서 약 한 1.5년 정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 긴축 스탠스도 1.5년 정도 더 후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찻잔 속의 태풍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카탈리냐, 스페인의 카탈리냐 문제도 어느 정도 확전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정도까지 감안을 해보면 시장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건 긴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긴축의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이냐 유럽에서조차도 그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성장률이나 이런 것은 잘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그렇게 쭉쭉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살린다. 그거는 제한적이죠. 통화는 늘려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 수는 있지만 경기가 근본적인 회복은 재정정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냅두면 부자는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더 못 버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조금씩 조정하는 수정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오나요? 공산주의 등장 이후에 자본주의 위기를 느껴서 수정자본주의 됐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책이 들어가서 재정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평화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조금씩 세금을 통해서 평화라 해주는 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수정자본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건 누가 해줍니까? 정책을 만드는 정치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가 온전히 회복이 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뭐 이 부분 없이 중앙은행만으로 지금 사실 끌고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정책이 있어야 온전한 회복은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중앙은행은 그런 것들이 잘 담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나오나 경기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급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되면 낮은 금리 상태를 유지해서 자산 쪽에서의 많은 버블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버블이 심해지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앙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긴축을 세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완만한 스탠스에 긴축을 할 것이다. 입니다. 근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빨로 시장이 만들어진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번 자산시장의 가격 강등은 경기 회복이 아니라 돈빨이다.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앙은행장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추를 주목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선 뭐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 특별히 마리오 드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슈에서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유럽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영국 정치권의 테리사 메이 총리 퇴출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영국의 또다시 유럽 시장에 어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가능성은 있죠. 어쨌든 어떤 이슈든지 그냥 평탄하게 가던 것이 흔들리면 변화를 하게 되면 시장 뭐야라고 반응을 하죠. 시장은 항상 뭐야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테레사 메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동안에 테레사 메이의 그 행정을 좀 보면 말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안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서는 말 바꾸겠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인 게 제대로 다 안 됐죠. 그러니까 국민투표 이후 상황들에 이제 집권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강경하게는 갔는데 강경한 흐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 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죠. 즉 브렉시트 하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안도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브렉시트의 과정들이 상당히 험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또 뒤집어 한 번 더 추론을 해서 얘기해보면 브렉시트가 영국이 의도하는 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치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야 하고 시장은 떨어지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저희가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저 브렉시트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보이는데 브렉시트가 안 돼서 그냥 EU 경제연합체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문제가 되었던 이슈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 중장기적으로는 중립 이상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 국제유가 반등세가 뚜렷하죠. 브렌트유 기준으로 9월 초에 40달러 수준에서 이달 들어서 60달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고유가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의견 어떠십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60달러 선 정도에서 머무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건은 사우디의 정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그것도 일종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제3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시장에서 깜짝 놀랐고 이러면 사우디 쪽 중동에서의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은 추론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거기에 선물 투기 세력도 더 붙어서 가격을 더 올렸을 거고요. 뻔한 스토리인데요. 근데 이제 실전 상황들은 어떠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유가를 100달러에서 50달러 미만으로 그리고 최대 30달러 이하 미만까지 떨어뜨렸던 주요 세력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의 흐름을 앞으로의 흐름에서도 지켜보려면 중동이 원래는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패권, 가격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중동의 가격 패권과 산업 사이클이 부딪혔을 때 산업 수요가 폭증하면 오르고 산업 수요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뭐 이런 정도로 뭐 일종의 시속 게임처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 거기에 하나의 변수가 더 붙었죠.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추락을 했다면 미국 상황이 어떨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최대치를 11월 3일 주간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주간이에요. 일간 평균 얼마가 나왔냐면 962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를 그동안에 뭐 900 오느냐 마느냐 막 이랬는데 벌써 1000만 배럴 근처까지 일간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재고가 부족하다 이러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미국 내 재고가 그러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내 원유 재고는 여전히 역사적 수준 대비 높은 상황이다. 역사적 평균치 대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아서 미국의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원유 그 소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재고도 많고 미국의 생산량도 많은 미국에서 나오는 걸로도 다 커버가 되는 것도 남는 이런 상황이면 중동에서의 원유 가격이 계속 치솟기 위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이죠. 이미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쪽 라인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한 축으로만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생산량이 그럼 앞으로 여기서 이 가격이면 더 오를까 말까요? 우리가 한 40에서 50달러 정도 수준으로 쉐일가스 원가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쉐일은 러그를 더 넣죠. 계속 러그 수가 늘어나겠죠. 생산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웬일이야, 웬떡이야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하면서 열심히 뽑겠죠. 그리고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그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맺었죠. 그 생산량을 제한하자. 중동 국가하고 오펙 국가들이 그렇게 다짐을 한 상황인데 야 이렇게 높았을 때 고정 가격 거래로 한번 거래 한번 세게 터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오펙에 의해서 감산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감산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면 결국 60달러 돌파해서 뭐 70달러 옛날처럼 가는 거냐라는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달러가 약세가 되어야 하겠죠.
달러 약세가 아주 기조적으로 계속해서 보인다면 달러로 가격을 환산시키는 것이 유가니까 유가의 가격이 계속 오르겠는데 그 흐름들도 그렇게 강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유가 상승이 이런 제조업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차를 두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가격 오른다고 바로 여기서 가격 오르는 게 아니고 뽑아서 갖고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조업이 많은 국가들은 유가가 오르는 게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같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국가들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정유사들은 가지고 있는 재고 차익이 발생해서 그 단기 그 경상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제조업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관 투자자가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이 3% 가까이 올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장이 오고 있나? 코스닥은 계속 강세를 보일까라는 의문들이 생깁니다. 최근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한국 제조업에서 지금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읽으려면 아이폰 X의 출하량 흐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 아마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8이 망했죠, 지금. 그런데 아이폰 8이 망한 이유는 아이폰 X라는 존재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이폰 X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팔릴 만큼 공급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현재 전 세계적인 OLED 생산 캐파로 보건데 애플이 원하는 수준의 그 OLED를 시간 안에 받기는 좀 힘들 것이다. 넉넉한 시간이 있어야 필요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아이폰 X의 수요가 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연산 기준으로 과거 대비 애플이 아이폰의 수량 기준의 생산을 과거만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량 기준으로 덜 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아무래도 그 주가도 많이 올랐고 가격 부담도 높은 상황에서 안 좋은 이슈가 하나 중요한 안 좋은 이슈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들을 어쩌지 하는 고민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코스닥 또는 중견 중소기업 쪽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집행이 이제 정부 구성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죠. 그런데 실제로 돈이 꼽혔다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코스닥 2% 정도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내내 국민연금 했던 짓이 뭐예요? 코스닥 주식들 패대기 치고 대형주 패시브 전략으로만 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손인 우모란의 고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면 기관들이 먼저 잡아야죠. 먼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빨리 선취를 해야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기관의 흐름들 중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왜 정책이 중요하냐. 정책에 따라서 왜 코스닥 가격이 이렇게 중요하냐. 코스닥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그 지금 270조 뭐 이런 시장인데 만약에 27조 돈이 꼽혀보십시오. 그렇게 꼽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의 돈이 정책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지 벤처나 이런 쪽으로 중흥을 위해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10% 주가가 오르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 한 100%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270조짜리 시장에 27조의 현금이 들어온다면 그냥 지수가 뭐 700포인트에서 10%는 770포인트가 아니고 1400포인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관들이 먼저 간 것이고요. 근데 어제 보시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개인들이 산 장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이 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올랐어요. 두루두루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시장이 오른 겁니다. 시장의 상위 종목들이 싹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엔터라도 상위 종목 엔터의 수익 상승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약간 왜곡시킨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오히려 레버리지, 그러니까 ETF라든가 레버리지 ETF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개별 종목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대형주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의 눈이 갔었는데 정책과 이런 흐름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온 것이 어제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고요.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네.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의 양국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면서 중국과의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가 광군제를 기점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어제장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주의 오름세가 뚜렷했었거든요. 앞으로 한중 관계는 더 나아지겠습니까, 이사님?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동남아 APEC 정상회담을 통한 순방 중이시죠. 자,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리커창 총리와 아주 면담을 통해서 본격적인 한중 화해 무드가 이제 무르익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중국과의 무역이 해빙 무드가 완연하게 만개함으로써 이에 따른 수혜주들이 주시장에서도 큰 매수 세력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계에서도 최근 그 떠났던 유커들을 모시기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백화점 면세점업체에서는 한류 대명사인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돌 그룹들을 동원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한령이 완전히 완화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포함한 이 대중국 그동안 사드 피해주들이 주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중국이 대표적인 SNS죠. 웨이보라든지 웨이신이 운영을 재개한다는 검토 보도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11월 11일 뭐 일자가 4개 겹친 날이죠. 중국의 광군제를 기점으로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그동안 중국인들이 선호했던 종목군들이 크게 매출이 신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드 피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던 롯데그룹 관련주들에서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매출이 전월보다 하루 무려 20% 이상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신세계백화점 또한 중국인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3.6%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이 적극적인 대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중국의 파워블로그라 하죠. 왕응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웨이보로 본격적인 그 크리스마스 트리 생중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 호전 그리고 유커들을 유입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인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레드벨벳을 추가로 모델로 기용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수의 상승, 특히 코스닥 시장의 상승과 어우러지면서 이 대중국 관련 주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코스닥 시장이 강세인데요. 어제는 74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방 웃음을 짓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강세장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고 코스닥이 800선을 넘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던데 이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시장을 판단할 때요. 예.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검색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연초부터 지난 3분기까지는 코스피 시장의 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의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장이 참 아름답다, 예쁘다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가야 할 핵심 우량주들이 장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상승폭이 20포인트가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년 3개월 만에 코스피 종합지수가 74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의 그 앞선 고점이 지난 2015년 7월입니다. 그때 장중 고점이 얼마였냐면 788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전 고점 788포인트 2년 3개월 전에 고점을 돌파시도록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도 연속 급등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있는 이들 핵심 우량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날에는 활짝 폈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핵심 우량 제약 바이오주를 기반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코스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적어도 800포인트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코스닥 시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활성화,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선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2%에서 10%까지 적극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내년도 전망을 850포인트도 넘어설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도 10% 이상의 추가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단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코스피 시장도 해외 증시 상승과 어우러지면서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였다가 뭐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신고가를 이미 돌파하고 쉬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코스닥 시장도 직전 고점 돌파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핵심 우량주로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유통과 엔터주들이 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핵심 우량주들이 시장에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추가 상승 전망을 한층 더 밝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담고 있어야 이 같은 강세장에서 소외받지 않을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코스닥이 전혀 가지 못하고 코스피 종목만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바꿔 타야 됩니까? 이거 코스닥을 버리고 코스피로 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가느냐 하는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 철길 아시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린다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이렇게 벌어져요. 코스피에만 급등하고 코스닥은 상승하지 못하면 벌어지겠죠. 그 차이가. 그럼 결국 다시 합쳐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제장에서 보니까 이제는 코스피는 끝났고 코스닥만 살아날 것이냐.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이제 버리고 코스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것도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분, 여러분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지금은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으로 승부를 보는 자력이 필요하다. 물론 보유 종목 중에서도 탄력이 둔화된다거나 추세가 꺾였다는 하는 종목군들은 과감하게 교체 매매 전략을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 이 시간에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현금보다는 주식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 그리고 고민을 하더라도 현금을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주식을 갖고 고민하는 그런 시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장을 이쁘다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것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급등했던 종합지수가 5배 올랐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가 50만 원, 10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 점은 감안해 본다면 이 장도 그거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 돌파한 그런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물량 확보 전략이 오늘 장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사실 이번 주는요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왜냐? 뚜렷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미국에서 정치적 불안감, 영국에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이번 주에 요동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세제 개편을 하고 치열한 낙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원은 바로 시작하자 내일부터 상원은 1년 후에 하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번 주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투표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또 영국에서는 자 북아일랜드가 브렉시트를 우리는 잔류하겠다. 유로존에 잔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총리 불신임안을 처리할 것을 의견하는 등 아주 정치적인 불안감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만 무사히 넘긴다면 오히려 시장은 새로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이 장은 충분히 상승 매력이 있다. 그래서 금주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 상승할 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어제 조정을 받은 코스피 시장은 주중반이 넘어갈수록 오늘이 벌써 화요일입니다. 내일 장 이후부터는 코스피 시장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전략으로 본다면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한 불안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업종으로 본다면 자 반도체. 저는 지금도 반도체 주식 갖고 계시면 계속해서 홀딩 전략입니다. 없으신 분은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예, 이미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또 대중국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들, 유통주들. 그리고 17일부터 그 지스타 2017, 2017년도 우리나라의 게임 그 소프트웨어 대전이 이루어지죠. 지스타 2017이 이루어지면 게임주들. 역시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아직은 빛을 바라지 못합니다. 제가 조선주와 그 자동차주를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은 건설주들 아무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유가가 상승한 안정화됨에 따라 이 건설주들도 해외 수주가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건설주들이 지금 다 바닥권입니다.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GS건설하면서 이 건설주들도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분은 눈여겨보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대로 지금은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법정 대표 중심으로 해서 느긋하게 꾸준히 모아간다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장을 임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코스피를 버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갈아타야 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기존의 코스피 주도주로 승부를 보자라는 조언이셨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시장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선물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전략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 어제 고가가 337.90이었습니다. 저희가 337점 중심 이상부터 338 초반 지수에다 손절을 잡고 최고가 매도를 쳤고요. 일명 속된 말로는 대박이죠, 또. 네, 최고가에서 매도를 쳐서 337 지수 초반까지를 짧은 구간 목표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종가 청산 및 오버 홀딩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334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거 저희가 홀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330 지수까지를 눌림을 줄 거냐, 그거에 대한 걸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334 지수 굉장히 강력하고요. 대신 기준은 337 지수,
였기 때문에 337지수가 못 지키는, 그래서 1포 위의 고가에서 어제 매도를 쳤고요. 물론 뭐 선제적으로 그냥 매도 그림이라서 매도를 쳤고, 어제 꼬리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최고가에서 매도를 친 상태에서 이 구간까지 끌고 왔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335지수, 어제 타이틀에 무너진 중심, 그러니까 335지수에 대한 거 굉장히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중심 335지수의 반등을 막아낼 거냐입니다. 오늘 반등 자체가 335.60부터 336지수를 막아낸다면 이 그림들은 추가적인 눌림들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 334지수 기준으로 노는 아이들을 보고 좀 더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336지수 저항 두고 335 중반 지수부터는 매도 눌림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저희가 최고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쳐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고, 어제 최고가에서 또 쳐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물론 334 초반 지수를 깨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보합들 예상되기 때문에 뭐 마중 나와서 매도를 치는 건 좀 조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뭐 간단합니다. 추세 저항에서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 336지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34지수, 그 다음에 335.50지수를 오늘 잘 막아내놓고 싸우느냐, 그래서 335.50 기준 매매 오늘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국내 선물 시장은 대박이라는 환호가 나올 정도로 굿 대응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해외 시장은 어떻습니까? 해외 선물 시장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달러 인덱스도 저희가 지금 94.20대부터 95.050대까지 보합 예상 드렸었습니다. 그 날짜가 뭐 10월 26일이고요. 벌써 거의 10일 거래 정도 계속 보합입니다. 그래서 뭐 해외 선물도 굉장히 거래하기는 무난했는데요. 문제는 지루한 장이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계속 건드는 게 이제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좀 됐죠. 자, 우선은 보합장 박스 매매를 잘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합장이란 거는 위아래 강한 저항이 있을 때 안으로 몰아세우는, 위에서 매도 아래에서 매수를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합장의 꽃은 보합에서 쳤던 반대 매매를 끌고 가서 보합 구간을 뚫는 추세까지를 보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한 10일 거래일간 지속적으로 달러 자체가 보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 한 번쯤 추세를 또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기한들이 있고 12월 금리 인상 결정 시기까지는 보합을 계속적으로 들 수 있으나, 여튼 뭐 보합 구간 안에서 추세를 보는 거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보합에서 추세까지를 보는 박스 매매를 잘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유로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일정상 문제 때문에 어제 유럽장 대응으로 좀 일찍 리딩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유럽장은 매도 쪽으로 눌림을 지속적으로 본다 했고요. 그 전일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5시부터 리딩을 시작했었는데 5시 중간에는 어중간한 자리라서 매수 쪽으로 열고, 그 다음에 다시 고가에서 매도를 친 상태였고요. 매도를 치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익절을 잡고, 그 다음에 유럽장 눌림이기 때문에 추세는 매수 시도다. 그래서 유로는 지금 18400, 예상 지지는 1.16350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1.17000입니다. 저희가 매수 쪽으로 끌고 와서 매도를 돌린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이 구간 넘지 못하면 매도를 친 건데, 지금 유럽의 유럽장 유로달러의 그림은 우선 1.1700대를 안착 시도하는 그림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네들을 안착하기 시작을 하면 예상 저항 1.18400대까지가 열립니다. 한마디로 지금 월요일날 움직였던 구간의 두 배수 정도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1.17000 안착 여부 확인 매매가 중요하다. 이미 고가에서 매도를 두 번 쳤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매수로 끌고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루 이틀 동안 보합을 우리가 건든 거죠. 지금부터는 수렴 보합에서 뚫는 구간,
그다음에 1.1700대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뭐 해외 선물 쪽도 어제도 뭐 사인 손절 하나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변곡점에서 드렸는데요. 자, 어제도 얘네들은 57.20대 맞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57.40대, 20대, 57불 다시 57.40 맞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쳤죠. 분명히 추세는 빠질 거다 예상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리딩하면서는 56.40, 뭐 47까지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50 아래부터는 익절 정리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자리에서 어제 새벽에 다시 재반등이 있었는데 얘네들 저희가 끌고 가는 건 55점 중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부터나 내일까지 목표로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어제 12시가 지나면서 시도를 했죠. 그래서 급락이 한번 있었고요. 그거의 수익은 이제부터는 다시 57.20, 물론 어제처럼 57불 맞고 57.20, 40을 배수진 치고 싸우면 될지인데 뭐 여전히 같은 구간, 박스 구간 설정해놓고 예상장 57.20, 그 다음에 1차 지지력은 56.60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제 빠지다가 56.60에서 두 번의 꼭지점을 만든 상태에서 반등을 줬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로 착각하고 매수로 많이 물린 상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기준대로 고가에서 매도 쪽으로 시행을 했고요. 여전히 56.60을 깬 상태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윗구간 기본적으로 박스 저항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57.20부터 56.60,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그림 연다. 그래서 2차는 55.30 그대로 열고 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드 어제 15시, 아니 17시죠. 5시부터 제가 리딩을 해드렸는데, 자, 이 자리 17시 1276.0. 내려온 아이들이 이 자리 지키는지 보고 매수 배팅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1280.3 목표로 1280 부근부터는 익절 정리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빼먹고 다시 눌린 구간은 1276.0 지지력을 보고 재매수해도 좋다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까지 변곡점들 어제 뭐 밀린 거 손절 없이 또 다 잘 먹었고요. 우선 그렇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박스 구간 예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유로 달러가 1.17000대를 안착하느냐에 대한 여부고요. 우선은 추세를 잘 지키지 못하고 중심자리 근처에서 놓인 아이들 뭐 단기 저항점들 추세만 볼 게 아니라 유로 달러 확인해 가면서 유로 달러와 방향성을 같이 한다. 그리고 유로 달러가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골드는 여전히 눈치를 보는 보합장세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큰 무리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해외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렸고요.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